쿠킹이 되려는 자, 쿠킹하라. 네, 자, 드디어 본격적 요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참치 스파이시 롤과 참치 타다키 샐러드 김동완 선수고요. 자, 이제 참치 나왔습니다. 핵심 재료가 등장했죠. 김동완 씨는 지금 참치가 등살. 그런데 지방이 없는 부위를 좀 적신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적신은 고급 부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요리 프로그램을 진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운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네. 동완 씨는. 김동완 씨도 최고 요리 비결. 최고 요리 비결을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벌써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자, 현재 22분 45초 남은 상황입니다. 이거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벌써 한 4분의 1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김동완 선수 흔들리지 말고. 네. 야, 힘내요 미스터 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로 말린다. 밥을 해야 되는데. 야. 김동완 씨. 네. 지금 선풍기를 이용해서 밥을 온도를 시키고 있어. 밥을 시켜야 되는 밥을 시켜야 되는 시간대예요. 정호영 셰프의 어떤 멘토링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선풍기? 네. 와, 이게 너무 뜨거운데? 그냥 싸기 전까지 이렇게 모게 하는 선풍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요리하면. 오! 들고 있으면 이제 다른 일을 못해. 그러네. 김동완 씨가 선풍기도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오셨다. 저건 직접 가져와야지. 네. 선풍기랑 깐풍기에. 네. 저런 이벤트들이 다 있네. 난 아무것도 없는데. 와, 오이 돌려깎기. 오이를 돌려깎고? 오이 얇게 깎기가 김동완 씨 특기라고 합니다. 네. 그 일식 아카데미 지금 수강 중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뭔가 체계적인 느낌이 듭니다. 야, 지금 칼질이 예상치 않은데? 김정환 선수. 김동완 씨는 지금 김에다가 지금 시킨 밥을 말려가고 있네요. 시리가 뭐예요? 깨. 그냥 깨요. 아, 뒤집을 것 같았어. 밥이 많아서. 아, 결국은 바깥에 이제 밥이 나오는 것이 이제 스파이시 롤이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15분 20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빠르다. 자, 이제 스파이시 롤 말고 있죠, 김동완 선수.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전영미 캐스터가 좋아하는 롤 나오네요, 롤. 아, 그렇죠, 롤. 롤 나옵니다. 네. 아, 이거 잘 말려야 된다, 잘 말려야 된다, 잘 말려야 된다. 이게 참치가... 자, 예. 네. 아! 저거 참치 뺀 건 아니겠죠, 시부님? 네. 참치 롤이라고 들어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모양 잡는 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렇게? 예. 곧이어 참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저희 보통 이 안에다 넣어서 마는 걸 생각을 했는데. 네. 참치를 이렇게 쓰는 거죠. 다진 참치를. 다진 양념과 함께, 재료와 함께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리고 한 번 더 말까요? 아니면 저 상태에서 그냥 커팅이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냥 저대로 말까요? 이대로 못 말어. 말으면 안 돼. 이대로 말면 안 돼. 이대로 말아요? 아니면 이대로 말아요? 이대로 맙니다. 이대로 말아요! 하면서 밥알이 붙지 말라 끊임없이 행주에 이렇게 적시는 칼을 적시는 모습까지 인상적입니다. 아, 옆에도 보니까 초밥 모양 느낌이 있죠. 그렇죠. 위에다가 이렇게 참치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이제 마지막 위에 활용 정정. 정말 예쁘다. 바로 보죠. 아, 날치야. 이 스파이시 롤에 씹으면서 오독오독 터져야 되니까. 아. 야, 이 정도면 배달 온 건데요. 네. 야, 김동완 선수 미쳤다. 김동완 하나 완성했어. 하나 완성. 참치 스파이시 롤.
아, 지금 매운맛을 빼려고 양파를 지금 물에다 담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치 다다키 샐러드 이제 들어갑니다. 김종환 선수. 한국에서 구할 수 없던 한국에서 못 만든다는 이거 김동환 티셔츠입니다. 네. 저거 못 구한다 그랬어요. 네, 이거 김동환 티셔츠입니다. 네, 못 구한다 그랬어요. 전차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드는데 저 꽃책이 못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김동환 티셔츠예요 이거요. 헤드폰도 만들고 전기자동차도 만드는데 저 꽃책이는 못 만든답니다. 내가 구한다. 오, 소리 좋네요. 2분, 오케이. 그냥 구워서 썰어 먹는 거예요? 네. 소스 없이 그냥. 꼬치에 껴서 구워볼까요, 그냥? 그냥 토치로? 아! 이게 꼬치가 없는데?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간단하긴 하네. 네. 셰프들이 풍년향을 좋아해요. 근데 토치로 하면서 참치 다다키는 익힘이 중요합니다. 예. 너무만 익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많이 익으면 썰는 과정에서 많이 부서집니다. 예. 참치라도 토치였나요? 네. 굵은 후추에 이렇게 겉을 잘 묻힌 상태입니다. 어, 동환 씨는 지금 이번에 물을 수거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물을 아, 강판! 오. 강판! 강판에 이걸 갈아버리는군요. 와, 진짜 인간 강판 김동환! 와, 누가 버렸어요? 야, 저 정도 원했기죠? 소리 안 맵니다. 소리 안 합니다. 손 좀 하세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믹서기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혼자 너무 세서 너무 빨로. 근데 믹서에 가는 거하고 강판에 가는 거 확실히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강판에 가는 게 더 강판 가치로... 맛이 또 있군요. 열이 안 가해지거든요. 자, 우리 그럼 동환 씨 것도 네. 한번 살짝 네, 맛을 네, 네. 좀 볼까요? 네. 소스가 어디 있죠? 이거 앞에 있는 거요. 커버 있는 거. 아, 네네네. 아,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굉장히 거슬리게 세란 소스가 어딨죠? 이 앞에 있네. 경기를 방해할까 봐 굉장히 네. 조심스럽습니다. 어, 지금 두 분 지금 너무 예, 남은 시간 1분! 이게 70초 안쪽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아, 플래티 들어가고 있는 김동아. 아, 김동아 뭐가 놓친 것 같아요. 김동아 놓쳤어요. 김동아 뭐 놓쳤어요. 뽀죠. 아, 여기서 자, 플래티 들어가고 있는 김동아. 김동아 뭐가 놓친 것 같아요. 김동아 뭐 놓쳤어요. 오 마이 갓. 뽀죠. 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내가 먼지 떨어지면 하고 덮어놨다가 와, 주인공을 까먹은 거야. 바보, 바보. 아, 여기서 자, 밥그릇 이제 소스만 뿌리면 거의 완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나 이거 까먹었어. 아. 김동환이 지금 완성이 되느냐 못하느냐인데 네. 지금 33초 남았어요. 김동환이 지금 완성이 되느냐 못하느냐인데요. 지금 좀 더, 지금 아, 조금 더 예쁘게 예쁘게 아, 일단 놓는 게 중요하죠. 천천히 천천히 아직 시간 많습니다. 네, 20초 준비한 거 다 쓰세요. 자, 시간이 끝나면 네. 멈추셔야 됩니다. 위에 흙 뿌리 흙 뿌리 흙 기름 네, 4 3 2 흙 기름 네, 4 3 2 1 대결 종료합니다. 네. 김동환 씨 요리를 지금 시식을 하고 계세요. 요리 어떻게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참치를 쓰는 김에 뭐 두 개를 만들지 뭐라는 생각에 좀 빠듯하게 준비했는데 다음 도전자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만드실 수 없으면 빠듯하게 준비하지 마시라고. 아, 큰일 났다. 어우, 근데 비주얼은 뭐. 진짜 비주얼이 최고다. 어, 내 예상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유현수 셰프님 플레이팅 어땠습니까? 여느 뭐 일식집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이 정도의 플레이팅이니까 플레이팅 점수는 상당히 높다고 볼까요? 아하. 저는 이제 식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칭찬을 많이 식감
부드러움도 있고 바삭함도 있고 새콤함도 있고 또 달콤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맛이라서 김동아 씨가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일식은 칼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보시면은 잘 썰으셨어요. 참치를 써는 거가 부서지지 않고 잘 타닥기 익힘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적신이 올 수 있는 그 비린 맛이 많은데 사실 그 비린내도 안 나게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감싸서 요리를 잘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만 바꾸면 정우영 셰프가 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야. 정말 맛있었습니다. 극찬입니다. 야, 극찬입니다. 정우영 셰프가 요 정도 합니다. 저 안에서도 또 경쟁이. 멘토링 당시에 이제 시간이 한 45분 정도 걸렸었어요. 네네. 이게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제가 그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먹는 순간 그냥 정말 바다가 확 느껴지는 네. 고래가 딱 떠오르는 네. 그런 이미지가 일단은 그려졌는데 밥이 조금 질었어요. 아, 네, 저한테는. 안에 크리미한 아보카도하고 맛살이 들어가고 위에도 참치까지 들어가니까 진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밥보다는 사실 위에 쌓여있는 참치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질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김동완 씨는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추석을 지내고 나면 냉장고에 채소가 많이 남아서 삼겹 채소 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삼겹 채소 마리. 윤은혜 씨는 지금 네 가지를 준비하시거든요. 본인의 한 가지는 어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약점이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를 무리해서 준비해볼 걸 하는 좀 후회가 남습니다. 자, 우리랑 절대 대화 안 하는 김동완 씨. 그렇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네. 왜냐하면 채소 마리라고 해서 온갖 채소를 다 썰 예정이에요. 네. 아, 네. 김동완 야채 써는 것만 제가 볼 때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칼질이. 네. 묵은지인가요? 어? 아, 묵은지를 썰는 건가요? 아, 묵은지. 묵은지. 이야, 이것도 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와, 맛있겠네. 아, 근데 동완 씨 되게 깔끔하게 하네. 정리가 딱딱돼 있어. 아,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한다. 자, 김동완 씨가 이제 삼겹살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삼겹살을 지금 실제로 겹쳐서. 그렇죠. 어떻게 말려고 그러죠? 깻잎을 예. 정성스럽게 우려놨습니다. 아, 묵은지를 씻어낸 건가요? 묵은지. 이야, 이것도 또. 삼겹살에 묵은지면 끝이지. 아, 근데 이거 익히려면 이것도 시간 꽤 걸리겠는데. 어, 소고기, 아니, 그 돼지고기. 삼겹살 좀 익히는데 시간 걸리지. 야, 삼겹 채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기가 익으면서 네. 안에 있는 채소가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잘 말아야 돼. 예. 메뉴는 하나입니다만은 아, 제 시간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빠지면 저거 말짱 황해. 아, 그렇죠. 네. 완전 감점입니다. 자, 김동완 선수! 아, 올라갔어요, 김동완. 네. 삼겹 마리가 올라갔죠?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익히는 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김동완 선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안 해봤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아마 계산이 있을 겁니다. 네. 저 사람은 어제 파주에서 저거 경청해봤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자, 지금 거의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완 씨는 계속 채만 써요. 채 또 써. 잠깐, 동완 씨 또 채 쳐요? 파가 모자랄 것 같아요. 김동완 뭐 하고 있나 보면 파서 쓸고 계세요. 네. 어, 색깔 잘 구웠다. 어, 색깔. 불 좀 줄여야 되는데. 어. 저 멘토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아, 네? 저 스팀 언제 할까요? 청주 스팀. 아, 저 죄송한데. 네. 그 질문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아니, 제가 언제 끝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는 그건 안 돼요. 네. 정호영 셰프도 순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말할 뻔했죠. 네. 그 스팀하는 타이밍이 내가 이제 두께가 다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거든요, 정호영 셰프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동완 씨는 못 잃었던 파츠를 다시 한번
설명. 왜 치고 있어요? 아까부터 둘이 서로 상관없이 무엇이나 보면 파 썰고 계세요. 최한 시간 말다가 전체 시간 30분 중에 10분은 파 썰고 난데없이 팔을 써시는 거 그러게요. 아, 부족했나요? 끝난 적 뭐라고 해야 돼? 채치지 않으면 말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 네. 보니까 많은 걸 좋아해요. 아. 뭘 자꾸 말아요. 아. 말아요, 말아요. 아. 어떻게 말아요, 말아요. 그러니까. 아, 많은 걸 좋아하네. 네.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롤도 그렇고 그냥 많은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 여기서 아, 이게 청주. 아, 청주 막. 자, 청주 브리쇼. 브리쇼. 파이어. 청주 브리쇼! 브리쇼! 파이어! 불 색깔이 되게 예쁘게 난다. 예. 최근에 본 불 색깔 중에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승리의 자리 뒤에 난 불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그니처 색깔. 예. 여기에는 비주얼은 뭐. 예. 아, 김동완 썰어요. 아, 네. 저거 잘못 썰면 완전히 그냥 여기서 다 꺼시거든요. 네. 일단은 칼질 자체가 너무 훌륭하세요. 예. 깔끔하게. 채소든 고기든 정말 잘 써시는 것 같아요. 저게 보통 안에 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안 튀어나오고. 아주 깔끔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1분 30초, 90초 남았습니다. 야. 아. 야. 아, 김동완 선수.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예. 아, 나 팔을 울렸어, 지금. 예, 좀 울렸습니다. 아, 그럼 더 썰어야죠. 네. 남은 시간 1분! 더 썰어야죠. 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괜찮은데. 종 누르세요. 김동완. 네. 자, 김동완 선수. 먼저. 완성입니다. 김동완의 열정 삼겹말이. 삼겹살 안에 그 열정이 가득 담겨졌다. 눈빛으로 익혔다. 아, 네.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오, 맛있네. 아, 또 파를 꼭 같이 먹어야죠? 그럼요. 파를, 와, 파 진짜 예쁘게 써셨네요. 이야, 이거 자로 잰 듯. 김동완 씨는 파채를 또 썰고 있어요. 진짜. 전체 시간 30분 중에 10분은 파 썰고 4분의 3을 떨어. 이거 언제 다 익혔어요? 내 거 먹는 거야? 너무 크지? 아, 고기가 너무 많았나? 맛있네요. 고수, 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돼지가요, 넓은, 드넓은 그 초원에서 네네. 그 풀밭에서 뒹구는 듯한.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그 미소를 짓는 듯. 돼지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정말 소스, 겨자 소스 너무 맛있었고요. 조리 테크닉이라든지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아요. 완벽했다. 아, 나무랄 데가 없었다. 네. 불 조절을 좀 해가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구운 게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나중에 스팀을 하면서 속은 좀 촉촉하게 익은 게 굽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겉 바삭 촉촉. 고기 겉에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구워진 게 참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묵은지 김치가 조금 더 들어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묵은지를 너무 조금 넣었어요. 겁나서. 너무 두꺼우면 아닐까 봐. 근데 그 판단은 미스였어요. succeeding you.